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닭튀김 만드는 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압력밥솥이랑 닭튀김이랑은 뭔가 이렇게 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닭튀김은 그 페리카나 치킨이나 비비큐 같은 그런 튀김옷을 입혀서 그 다음에 닭을 재워놨던 닭을 튀김옷을 입혀서 그렇게 튀겨내는 그런 기존의 그 비비큐, 페리카나 뭐 이런 방식의 닭튀김이 아니라 닭을 정말 기름에만 살짝 튀겨낸 거예요. 그런 식의 맛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옛날 시장에서 닭을 그대로 기름에만 튀겨만 내는 아무것도 안 묻히고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비비큐랑 뭐 이런 것도 되게 맛있긴 한데 먹다 보면 좀 많이 질려요. 그러니까 그 맥주 없이는 못 먹는다든지 소스 없이는 못 먹는다든지 이런 게 좀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 압력밥솥을 이용한 닭튀김은 느끼한 게 좀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이 닭을 준비하는데요. 닭 부위는 저는 이 압력밥솥을 이용한 닭튀김을 할 때는 항상 이 드럼을 준비합니다. 그 닭다리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닭다리예요. 미국에서도 이번에 한국 가봤더니 한국에서 다 이렇게 포장용으로 돼서 부위별로 다 따로 해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닭다리, 닭다리 부분인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닭다리 부분이 이 압력밥솥으로 만드는 튀김을 하기에 제일 적합하고 왜냐면 이게 좀 두껍거든요. 네, 두 번째는 닭 다리가 미국에서는 제일 싼 부위예요. 맛은 괜찮은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닭다리 같은 거, 닭 백숙 같은 거 하면 닭다리는 이게 제일 높으신 어른분들, 뭐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을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을 이제 다른 애들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듯이 닭다리가 사실은 이 닭에서 제일 맛이 있고 먹음직한 부위이긴 한데 실제로 먹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안에 뼈와 힘줄들이 잘 안 익거나 백숙을 제외하고는 잘 안 익거나 발라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좀 단점이 있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닭다리 같은 경우를 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요. 어느 정도로 싸냐면 지금 이게 대략 2파운드, 1.8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대략 뭐 한 800g에서 한 1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한 10,000원도 지금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만든 산 게 그 올게닉이거든요. 올게닉 닭 치고는 굉장히 싼 편이에요. 똑같은 파운드 한 요만큼 되는 그 닭고기를 만약에 가슴살로 사면 한 24불 99, 28불 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싸요. 맛도 좋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고기는 이 닭다리입니다. 다른 부위로 해도 괜찮은데 다른 부위로 할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여기 이제 설명해 드릴 때 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에 맞게 약간씩 조정하셔야 돼요. 닭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봉이 좀 두껍고 안에까지 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닭 넓적살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살은 추천 안 하고요. 닭 넓적살이라든지 다른 쪽살, 날개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시간을 본인이 나중에 맞게 약간 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래 이 닭을 준비하시고요. 이 닭을 이제 요 안에 넣는 거예요. 넣기 전에는 칼집을 넣는 거예요. 자, 준비된 닭다리를 이제 그 칼집을 내주는 거예요. 칼집을 내는데 보시면 닭다리를 보시면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시면 이렇게 약간 평평한 부분이 아랫부분이고 이렇게 통통한 부분이 윗부분이에요. 이 통통한 부분을 위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칼집을 윗부분에 한 3개 정도를 내줘요. 3개 정도 넣고 이 안에 준비된 압력밥솥에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평평한 부분을 밑으로 놓고 그 통통한 이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칼집을 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항상 똑같아요. 평평한 부분이 있고 통통한 부분이 있어요. 이 통통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칼집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질하실 때 껍데기 같은 거 안 드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럼 이 껍데기 같은 거를 떼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닭을 좋아하진 않지만 껍데기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맛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튀김을 했을 경우에는 껍질이 맛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껍질을 굳이 다 이렇게 벗기지 않고 일단 좀 놔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애써서 벗기느니 나중에 벗겨도 되니까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특히 껍질 안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희 애도 요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먹더니 껍질이 맛있다고 잘 먹더니 조금 크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칼질을 해서 손질을 한 닭을 이그 압력밥솥 안에 다 넣어주시는 건데요. 처음에 이 압력밥솥을 넣는 이유는 닭 안에 있는 물기를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압력밥솥으로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닭이 이뼈 안에 있는 근처까지 있는 그 고기까지 다 쉽게 익을 수 있도록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이 요리 자체 안에 있는 그 재료들에, 요리할 때 있는 그 재료들에 그 안에 있던 물들이 싹다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이제 쫄아들거나 되게 좀 탄력 있는 고기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좀 겹쳐놨어요. 원래 이렇게 겹쳐놓으면은 물만 빼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나중에 이제 튀길 때만 이제 겹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칼질을 세번 정도 낸그 위쪽 볼록한 부분에 칼질을 세번 정도 낸 고기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여기다 이제 물을 조금만 넣어요. 물은 어느 정도 넣냐면 밑에 약간 깔릴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압력밥솥을 하시게 되면 이 고기 자체에서 물이 좀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을 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물을 밑에 살짝 깔릴 정도로만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고기가 좀 퍽퍽해져요. 그러니까 물을 양을 되게 잘 조정을 해서, 만약에 이 요리를 하시다가 실패한다면 대부분 이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물량을 그 본인의 그 압력밥솥에 맞춰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실패라도 맛이 살짝 떨어지는 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두 번째 과정에서 더 맛있게 튀기면 되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만드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물을 넣고요. 그다음에 냄새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이 후추를 좀 넣고요. 이 후추는 냄새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처음에 넣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넣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후추를 위에다가 좀 뿌리고요. 냄새를 잡는 거기 때문에 양은 뭐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이유로 이 말린 마늘을 넣게 됩니다. 말린 마늘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처음에 냄새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말린 마늘도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말린 마늘이 없으시면 젖은 마늘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젖은 마늘을 준비했는데요. 이 젖은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마늘, 그냥 통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튀김 쪽으로 들어갈 때 이제 쓰려고 한 건데, 이거를 그냥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통으로. 그러니까 냄새만 살짝 잡아주시거나 하는 용도예요. 요거랑 요 똑같은 이유로 이 말린 양파 있죠? 말린 양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젖은 양파 같은 이유는 좀잘안 튀는 이유는, 지금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삶아지는 것 같은 맛이 나기 때문에 맛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물기가 좀 없는 요런 이제 재료들을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소금을 약간 이제 뿌려줘요. 이번에는 살짝만 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익을 때 안에 조금이라도 간이 될수 있도록 간은, 그러니까 두번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튀길 때도 한번 소금 간을 더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소금을 약간만 뿌려서 이 삶아질 때 안에 약간 간이 밸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뚜껑 닫고 이제 불을 켜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압력에 이게 스팀 막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갑자기 딱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게 딱 멈추게 돼요. 이게 일종의 압력 장치 같은 건데요. 그 여기 이제 딱 멈추면 스팀이 이제 밖으로 안 나오고, 여기 이제 압력 게이지에서 압력이 얼마나 쌓인지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 뭐죠? 스팀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딱 멈춰요. 지금 압력 게이지 쪽을 보시면 아까 그 평평했던 거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면 이제 색깔이 이제 좀 변하죠. 처음에는 약간 노란색 비슷한 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빨간색이 되거든요. 빨간색까지 가면 이런 휘슬러 계통의 압력밥솥은 압력이 이제 끝까지 다찬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불을 줄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압력 게이지 쪽을 보시면 빨간색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불을 이제 아주 약하게 줄인 다음에, 이게 압력만 유지될 정도로 아주 약하게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5분에서 6분 정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불을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드 같은 거 이제부터 틀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한 6분 정도 할 거예요. 자, 이제 6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불을 완전히 끌게요. 이렇게 완전히 끄고 한 3분에서 한 3분 정도 놔뒀다가 여기 있는 스팀을 나머지 걸 다 빼고 이제 요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불을 끄고 한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자, 3분에서 4분 정도 지나시게 돼서 보시면 여기 있는 그 스팀이 이제 게이지가 다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도 이제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조금 더 기다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 게이지가 밑으로 지금 다 내려갔다고 해도 이 안에 압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보시면 아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도 스팀이 좀 남아 있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걸 살살 눌러서 물을 다 빼시면 돼요. 이 스팀을 다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요리가 급하시거나 그런데 이 스팀이 막 안 빠지는 경우에는 제가 좋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를 개수대에 갖다 놓고 위에다 찬물을 트는 거예요. 이게 뭐 과연 이렇게 권장할 방법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그 증기가 식으면서 금방 없어져요. 압력이 금방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할 때 조금이라도 이제 지금 이게 빨리 빼려고 이 스팀을 빨리 빼려고 한다면 개수대에 가져가서 이거를 찬물에다가 흐르는 찬물에다 살짝 틀어놓으면 이게 압력이 금방 내려갑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는 이 스팀을 빼려고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압력으로 지금 여기가 꽉 찬 상태라 여기서 지금 이제 압력을 이 스팀을 뽑아내게 되면 이게 다 위로 밀려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막 국물 같은 건더기까지는 아닌데 국물이 여기서 이렇게 다 양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싫으신 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오래 놔두거나 아니면 이거를 찬물에다가 놓고 틀면 금방 요리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요리 급하게 할 때 이럴 때 좀 괜찮은 팁이에요. 저도 오늘은 그 안에 있는 오늘 좀 고기를 제가 많이 넣었기 때문에 스팀을 좀 빨리 빼야 삶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걸 지금 찬물로 살짝 해서 그 안에 있는 압력을 많이 줄였어요. 압력을 줄이고 나서 오면 이런 식으로 스팀이 안 나오게 돼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안에 열으시면 이렇게 되고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물을 이렇게 많이 넣은 게 아니라 물을 밑에 깔릴 정도밖에 안 넣었는데 지금 고기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아진 것 같은 느낌이 나기 전에 얼른 지금 옮기시면 돼요. 옮기실 때는 이 애들이 안 무너지도록 형태가 조심조심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뺀 다음에 이 물을 버리고 이 압력솥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압력밥솥에서 그 뺀 그 닭다리들을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저 상태로 드셔도 맛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압력솥이면은 사실은 다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고기를 다 넣어서 압력으로 지금 해서 물기를 다 빼고 이 지금 보시다시피 속까지 다 익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일반 압력밥솥인 경우,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런 압력밥솥인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넣어서 조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넓적한 걸로만 돼요. 그럴 경우에는 프라이팬 같은 거 있죠? 프라이팬 같은 거 뚜껑 있는 프라이팬이 있으시면 그런 걸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이 있는 이런 프라이팬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프라이팬들을 써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넓적한 그 압력솥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서 할게요. 이 지금 현재 처음에 이 압력솥으로 물기를 다 빼고 이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여기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서 핏물이 좀 그대로 떨어지는 좀 덜 익힌 상태에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뒤에 과정을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한 중간 정도 반 정도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준비된 그 프라이팬이나 아니면은 이런 똑같은 이 넓적한 압력밥솥에 기름을 넣어요. 보통 이제 올리브유는 튀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긴 하는데 뭐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느 정도 넣냐면 밑판이 쫙 깔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막 흥건히 차에서 여기까지 차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밑판이 살짝 노랗게 깔릴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한 겹 자체는 쭉 약간 두꺼운 한 겹 정도가 깔리게 해야 돼요. 이렇게 깔리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
그 닭다리를 하나하나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적당히 서로 엇갈리게 하면서 겹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닭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윗면과 아랫면이 있어요. 아랫면이 밑으로 가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엄청 많이 된 것처럼 여기 위에 가득 찼던 게 가득 차진 않았지만 3개 정도 위에 올라왔던 게 지금 부피가 줄어들면서 지금 하나만 남았어요. 여기 원래 이 하나는 이렇게 밑면이 남지 않았을 때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아까우니까 넣을게요. 여기 끝에다 하나 놓으면 나중에 이건 내가 먹으면 되니까 여기 끝에다 놨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 있는 걸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양념을 해야 되는데 양념이 특별할 게 없어요. 처음에 아까 제가 그 후추 조금 뿌렸듯이 지금 안에가 지금 후추가 남아있긴 한데 조금만 더 뿌려도 돼요. 후추가 생각보다 맛이 이 잡맛을 많이 잡아주고 되게 고기를 맛있게 해요. 이런 식으로 위에 살짝 한번 깔릴 정도로 뿌려줘요. 그리고 애들 중에서 지나치게 매운 거못 먹는 애들은 이 후추를 많이 뿌리시면 안 돼요. 후추가 생각보다 되게 매운맛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을 뿌려주는데 소금은 아시다시피 짠맛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싱거운 것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짠걸좀 좋아하니까 조금 더 뿌리는 편이긴 한데 이걸 내가 지금 바로 먹어도 된다 싶을 정도로 뿌려주시면 돼요. 그 정도.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거기서 갈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좀 싱거우면은 나중에 빼서 이걸 뭐 간장에 찍어 먹거나 소스 같은 데 찍어 먹으면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짜지 않도록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는 게 말린 양파, 그 다음에 말린 마늘인데 이것도 똑같이 아까 삶을 때도 좀 집어넣었듯이 지금도 좀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맛을 내는 건데 이게 바닥 쪽으로 붙으면 조금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늘을 원래 여기다 이렇게 말린 마늘을 넣으면 되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 닭을 하실 때 밑에 남은 그 기름에 이 통마늘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통마늘 기름에다 살짝 구우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게 이 통마늘이 그냥 기름에 구워도 맛있지만 고기 기름에 구우면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남는 공간들이 있어요. 남는 공간들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늘 향도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마늘을 또 따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남는 공간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늘만 특별히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좀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고기 윗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두번 뒤집고 이렇게 하실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뒤집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이 기름이 좀 윗부분에 좀잘안 가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요런 거를 좀 뿌리셔도 되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요거 이제 뿌리는 올리브인데 요걸 위쪽에 살짝 뿌리고 그다음에 압력밥솥을 하는 경우래요. 압력밥솥 뚜껑을 딱 닫으면 이 안에서 완벽하게 그 지네들끼리 대류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막잘 되거든요. 되게 잘 되고 만약에 그냥 후라이팬이나 그냥 이런 뚜껑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보시고 중간에 한번 뒤집으시면 돼요. 이게 전 무치는 것처럼 앞면, 뒷면 한 번씩 뒤집으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양념이 끝이에요. 밑에 올리브유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 넣고, 후추 넣고, 말린 양파 조금 넣고요. 맛 때문에. 그 다음에 마늘을 원래 넣어서 그것도 물론 향기 때문에 넣는 건데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마늘까지 먹으려고 그냥 제가 준비한 생 통마늘 그냥 바로 넣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고 이제 이거를 약한 불에 계속 지지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 기본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제 많은 것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완전히 기본 생닭 튀김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이탈리안 허브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 가게 같은 데서 파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그라인드해서 넣는 거. 이런 거 같은 거를 위에다 뿌리면은 진짜로 무슨 이탈리안 요리에서 나오는 그런 닭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다 고춧가루를 뿌리는 건데 그 우리가 쓰는 그 고춧가루들은 이런 요리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약간 뻑뻑해져요. 이런 거 말고 피자 위에 뿌려 먹는 것 같은 그런 고춧가루 같은 거 있죠? 고추 씨까지 들어있는 그 고춧가루 피자 위에다가 뿌려 먹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청양고추 같은 거 해서 여기 옆에다가 군데군데 해서 넣거나 하면 매운맛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카레 가루를 위에 살짝 뿌려서 나중에 해주면 약간 카레 치킨도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기본이고 이렇게 먹어도 굉장히 맛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위에 이제 지금 제가 뚜껑 닫고 약간 튀긴다기보다는 그래 기름에 지지는 전 부치듯이 지지는 이 과정에서 각종 그 본인만의 그 취향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뒤에서부터는 뭐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난 이렇게 먹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 덮고 지져볼게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해서 약간 튀기는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불은 중불 정도로 요렇게 해서 쭉 해주시면 됩니다. 요리 시간은 대략 한 5분 정도 걸려요. 앞에 5분, 뒤에 한 뒤집으면 한 3분 요 정도 해서 요걸 끓여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요렇게 그 뚜껑이 이렇게 안에가 보이는 뚜껑을 덮어놓으신 경우에는 어디까지 익나를 한번 보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막 틱틱틱 그러면서 그 뭐죠? 그전 부치는 느낌? 약간 튀겨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불을 약간씩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압력밥솥으로 하게 되면 압력밥솥 뚜껑을 딱 닫은 다음에 그냥 5분 정도 약간 좀 약간 센 불로 해놓고 5분 정도 딱 놔두면 그만이거든요. 놓고 잊어버리면 돼요. 5분 뒤에 가서 딱 끄고 스팀 저절로 다 빠져나갈 때까지 놓으면 그냥 완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뚜껑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불을 켜고 끄고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그 안에 상태를 약간 조금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디까지 됐는지 내가 이제 뒤집을 때가 됐는지. 근데 보통은 불을 켜고 나서부터 한 5분 정도, 5분 정도는 튀겨주셔야 그 약간 튀긴 맛이 나거든요. 그 5분 정도는 튀겨서 밑판이 노릇노릇해질 정도까지는 튀겨주셔야 돼요. 그게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5분 정도예요. 자, 원래는 이게 중간에 뚜껑을 열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애들이 지금 밑에 튀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튀겨지면서, 깜짝이야. 튀겨지면서 이 뚜껑을 잘 이렇게 닫아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온 사방에 다 튀기 때문에 이 뚜껑을 꼭 닫아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그냥 진짜 튀김하는 것처럼 온 사방이 지금 다 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좀 많이 튀겨진다 싶으면 불을 약간 줄이셔도 돼요. 근데 불을 너무 많이 줄이면 튀김 맛이 안 나고 찐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걸 상관관계를 보시고 타지 않을 정도로. 이 뚜껑을 덮어서 하실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툭툭툭 그러면서 안에 이제 그 기름이 튀고 이제 고기가 이제 익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시간을 보면 대략 한 지금 한 3분 정도 지난 거예요. 한 2분 정도만 더 있다가 이 지금 불을 끄고 한번 뒤집으시면 돼요. 난 한번 뒤집고 다시 한번 그한 3분 정도 다시 한번 가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작업할 때 불을 너무 줄이시게 되면 타는 것 때문에 우려돼가지고 불을 너무 줄이시게 되면 이게 튀김 맛이 좀안 나고 찐 맛이 좀찐것 같은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불량을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5분 정도 됐거든요. 지금 5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불을 끄고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제 하나씩 다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지금 이제 뒤집을게요. 이거 하실 때 밑판이 조금 달라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밑판이 좀 달라붙은 부분들은 이런 뒤집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살짝 띄워주시면 돼요. 기름을 안에 넣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달라붙은 부분들은 없으니까. 그리고 요 마늘 아주 맛있게 익고 있어요. 자, 뚜껑 다시 닫으시고 조금 중불 이상으로 3분 정도만 더 하시면 이제 완성이에요. 자, 3, 4분 정도 더 하신 다음에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불을 끄시고 바로 뚜껑을 열면은 아시다시피 이 기름이 지금 나머지 것들이 확확 튈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옮기셔서 드시면 돼요. 자, 이제 기름이 약간 진정될 때까지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걸 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만드는 닭튀김 봤는데요. 그 처음에 압력밥솥으로만 계속 하시는 경우, 넓적한 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중간에 뒤집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이거 넣고 위에 올리브유 살짝 치고 그리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뒤집는 단계가 한번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 되고 생각보다 되게 쉽고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그렇지만 또 닭튀김 같은 그런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맛이 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만드는 닭튀김 소개시켜드렸습니다.